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열왕기하 3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여러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당시 선지자들과 제자들은 들에서 나는 풀을 따다가 국으로 끓여 끼니를 때워야 할 정도로 가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헌신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힘든 가난과 고난의 길이었는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 보여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3장에서 5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165일 열왕기하 3장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왕 매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랄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맷군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열왕기하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느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 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며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를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의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열왕기하 5장.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 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우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3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사마리아, 에돔 광야길, 길하레셋, 수넴, 갈멜산, 길갈,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모압의 메사 왕, 에돔 왕, 엘리사, 어느 선지자 제자의 유족들인 아내와 그의 두 아들, 수넴 여인과 그의 남편과 아들, 게하시 선지자의 제자들, 아람왕 나아만, 나아만의 여종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고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이나 형 아하시야와는 달리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들을 없앴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없애지 않으므로 여로보암의 길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레위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그의 사완 게하시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다가 산에서 내려와 선지자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힘씁니다. 엘리사는 일정한 거주지도 없고 정해진 끼니도 없이 살았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 앞들의 텃밭보다는 산에서 야생 식물을 캐서 먹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힘든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를 바로 세우고자 선지자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동안 모압은 다윗시대 이래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는데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자 모압이 이를 기회로 삼아 이스라엘의 속국에서 벗어나고자 독립을 시도한 것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고 조공을 중단하자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이 모압을 치기 위한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이전 아합 왕 때에도 힘을 합쳐 아람과 전쟁을 벌였었는데 이번에는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함께 모압을 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원정길에 나섭니다. 그런데 물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과 에돔 왕에게 엘리사를 통해 도움을 구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세 명의 왕들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사실 엘리사가 바알 신앙으로 물든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을 환대할 리가 없습니다. 다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낯을 생각해서 세 명의 왕들과의 만남을 수락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엘리사는 세 명의 왕들에게 물을 얻을 비결을 알려주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렇게 물도 찾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연합군은 용기백배하여 전쟁에 임했고 그들은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실 모압은 골짜기 물을 핏빛으로 착각하고 연합군의 내분이라 생각해 성급하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맷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여기에서 기라레셋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에돔 연합군이 모압의 메사왕과 전쟁할 당시 모압의 수도로 토기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사해 동쪽 약 18km 지점에 있으며 해발 915m 높이로 지어진 성읍으로 남북을 잇는 대상로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기라레셋은 모압왕 메사가 전쟁의 패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자기 맏아들을 성벽 위에서 인신 제사를 한 곳으로 기르 혹은 길헤레스라고도 불렸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엘리사의 기적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역경의 길인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엘리사가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운 기적입니다. 이는 기름 그릇 하나를 채울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하게 살아가는 선지자 제자의 미망이니 빚 때문에 두 아들들이 종으로 팔릴 위기에 처하자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엘리사가 이를 해결해 준 기적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겠다고 나섰던 선지자의 제자의 유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게까지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엘리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하는 엘리사의 모습에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사를 공개한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은 기적과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잘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전부를 공개했습니다. 수넴 여인 역시 엘리사를 간권하여 엘리사가 그곳에 올 때마다 음식으로 대접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수넴은 굴곡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나살은 남쪽으로 약 11km 지점에 있으며 이사갈 지파의 성읍입니다. 수넴은 사울왕과 블레셋의 길보아 전투전에 블레셋이 진을 쳤던 곳이며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로 가면서 지났던 성읍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 외에도 흉년에 가난한 선지자의 제자들을 돌보는 가운데 들에서 나는 풀을 따다가 끓인 국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기에 독이 든 국을 해독할 수밖에 없었던 기적. 보리떡 20개와 채소 조금으로 100명을 먹게 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 중 또 하나는 바로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 나병이 낫게 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꿈쩍하지 않았던 당시 사회는 큰 권능이 필요한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에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다만 소명을 다하겠다는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 바탕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가까운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